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현재 금시세는 대체로 과거보다 많이 오른 상태여서 금값이 금값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금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요가 꾸준하기에 금이 지니고 있는 가치도 항상 놀라울 정도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금의 특성으로 시대에 따라서 늘 금을 모으려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일부는 부가 축적되거나 권력을 잡았을 때 금을 마구잡이로 확보해 자산으로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은 화폐와 달리 보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게도 만만치 않고 분실의 위험도 있으며 보안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피하고자 은밀한 장소에 금을 숨겨놓거나 숨겼지만 타인에게 뺏기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록에 남아있거나 구전으로 전해오는 낙대한 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보물사냥꾼들이 노리는 전설의 금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전황이 불리해지자 나치는 점령지에서 탈출해 독일로 철수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짐에 따라 모든 것을 빠르게 독일로 운송하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나치 금열차가 존재할 것이라는 전설이 시작됐는데요. 점령지에서 다양한 귀중품을 약탈했던 나치가 폴란드에서 후퇴하기에 앞서 금을 포함한 귀중품이 실린 열차를 터널이나 광산에 숨겼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소문에 이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1940년대 후반부터 폴란드 정부와 군을 비롯해 여러 단체와 개인들이 엄청난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노력에도 단서는 나오지 않았고 급기야 일부 역사가들은 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 두 사람의 고백으로 수색은 다시 활발해졌는데 이들은 레이더 영상으로 열차를 확인했다고 했고 협상을 통해 이에 대한 정보를 폴란드 정부에 제공했습니다. 검증 이후 확신을 가졌는지 폴란드 정부는 65km를 통제하여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재개된 수색에도 나치 금열차의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허나 아직도 나치 금열차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이를 추적 중입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 부근에는 스켈레톤 협곡이 있습니다. 1800년대만 하더라도 이곳에는 강도들이 활동했었고 또한 여러 밀수꾼들이 이곳에 귀중품들을 숨기는 장소로 활용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스켈레톤 협곡이 보물 사냥꾼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멕시코 강도 때문입니다. 이들은 은행과 성당을 털며 막대한 금, 은, 보물들을 훔쳤습니다. 이후 이들은 스켈레톤 협곡을 지나다 클랜턴이 이끄는 미국 강도들의 습격을 받았고 결국 모든 것을 뺏겼습니다. 미국 강도들은 이것을 그곳에 매장했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게 소문의 주 내용입니다. 폴란드를 통치했던 왕실의 이사벨라 공주는 1800년 왕실관을 만들었습니다. 왕실관은 나무로 된 큰 관인데 이사벨라 차르토리스카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당시 왕실관에는 폴란드 왕족의 다양한 유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록으로는 73개의 유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마리 카시미르 여왕의 금시계, 아우구스투스 2세 왕의 금시계, 존 2세 카시미르 왕의 금체인, 스타니스와프 레즈친스키 왕의 금시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939년 나치의 폴란드 침공이 발생하자 왕실관은 차르토리스키 박물관의 작품들과 함께 옮겨져 별도의 장소에 숨겨졌습니다. 그렇지만 왕실에서 종사했던 독일인이 이를 폭로했고 나치들이 이를 약탈해버렸습니다. 이후 왕실관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1646년 중국의 장시안홍은 명나라 군대에 쫓기자 천여척의 배에 금과 은을 비롯한 각종 귀중품을 실었습니다. 이 배들은 스촨성 민장강에 침몰했는데 이러한 소문은 수세기에 걸쳐 이어져 왔습니다. 실체가 없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2017년 민장강 부근에서 10,000개 이상의 금, 은, 귀중품, 무기 등이 발굴되어 사실임이 확인됐습니다. 사실 이곳은 2005년 강둑에서 노동자들이 7개의 은괴를 발견해 관심을 모았고 이후 수많은 보물사냥꾼들이 강에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31명이 체포되고 다량의 금, 은 등이 압수됐는데요. 2017년 대대적인 발굴로 금, 은을 포함한 보물이 다량 발굴됐지만 소문으로 알려진 가라앉은 배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다량의 금, 은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잉카 제국에 대한 전설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 잉카 제국의 전설적 도시 파이티티는 보물 사냥꾼들에게 금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이티티에 다량의 금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1500년대 중반 잉카 제국은 스페인과 치열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황은 스페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잉카 제국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전쟁 막바지 스페인의 잉카 제국 점령이 확실해지자
잉카 제국 사람들은 상당량의 금을 포함한 귀중품을 갖고 잉카 제국을 떠났습니다. 이때 그들이 브라질 열대 우림으로 이동했다고 하는데 이후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금 등의 귀중품들을 보관했을 것이라 추정하는 것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으려고 했던 파이티티가 바로 그곳인데요. 현재도 위성, 드론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하며 파이티티를 찾고 있는데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프스의 오스트리아 지역에 위치한 토플리치 호수는 1943년부터 나치 해군의 시험장으로 활용됐습니다. 이곳에서 나치의 과학자들은 다양한 폭발물의 폭발 실험과 어뢰 발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전후 토플리치 호수에 금과 관련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치가 약탈한 50억 달러 이상의 금을 이곳에 수장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곳에서는 나치가 영국 경제를 혼란으로 몰아넣기 위해 위조한 수억 파운드의 영국 화폐가 1959년 발견되기도 해서 금에 대한 소문을 더욱 확신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호수 바닥에 통나무들이 쌓여 가라앉은 상태인데다가 호수의 깊이가 최대 100m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보물 사냥꾼들이 수색하려고 했지만 이러한 환경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마시타 토모유키는 일본의 서남태평양 확장 계획에 맞춰 1941년 12월 필리핀을 침공했습니다. 이후 웨인라이트 장군이 이끄는 미국 필리핀 연합군의 방어를 무너뜨리고 필리핀을 점령한 인물입니다. 야마시타는 이후 연합군의 승리로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1946년 전범 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필리핀에서 미군에 처형됐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일부 역사가들에 의해 야마시타의 금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동남아를 점령할 당시 야마시타 토모유키가 일왕의 명령을 받아 많은 귀중품을 약탈하여 전리품이란 명목으로 이를 숨겨놨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이를 전쟁 자금이나 추후 국가 재건을 위해 사용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랜스데일 장군이 이러한 금의 보관 장소 중 일부를 발견했고 맥아더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인물들에게 브리핑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야마시타 금의 일부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보물사냥꾼이 자신이 발견한 금을 필리핀의 전 대통령인 마르코스가 가로챘다며 1988년 미국에서 그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당사자는 세상을 떠났고 일부는 야마시타의 금이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이를 찾는 개인이나 단체는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치러졌던 미국의 남북전쟁은 북부연방이 승리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전쟁 막바지 당시 남부동맹의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데이비스 일행은 남부동맹의 수도인 버지니아가 위태로워지자 중요 문서를 포함해 상당한 양의 금과 은을 갖고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열차를 운반수단으로 하여 운송됐는데 대부분 조지아로 옮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만 달러 가치의 보물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남부동맹이 해산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지아주로 옮겨진 자산 중 일부를 영국으로 밀수하려 했지만 이 또한 영국에 도착하지도 않아 사라졌습니다. 제퍼슨 데이비스가 체포됐을 때 수중에는 단 몇 달러만 있었는데 그렇다면 막대한 양의 금, 은, 화폐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보물사냥꾼들은 미국 정부에서 이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찾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 또한 남부동맹의 금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것 중 하나가 롬멜의 금입니다. 롬멜 휘하의 나치는 북아프리카에서 많은 전과를 거뒀습니다. 당시 나치는 북아프리카를 점령하며 유태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을 포함한 귀중품을 약탈했습니다. 롬멜의 금이라고 불리는 이것이 여기서 유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롬멜은 약탈을 지시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기에 엄밀히 보면 롬멜의 금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 해당 지역의 지휘관이었기에 이러한 명칭이 붙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치는 북아프리카에서 약탈한 막대한 금들을 독일로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허나 계획과 달리 독일에 운송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라져버렸는데요. 북아프리카 나치들이 아프리카 사막에 숨겨놨다는 주장, 독일로 운송되다가 코르시카 앞바다에서 상선이 침몰했다는 주장, 이를 이탈리아인들이 가져갔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리마의 보물은 현재 어딘가에 묻혀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잉카 제국을 무너뜨린 스페인은 현재 페루의 수도인 리마를 당시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이 통치하던 수백 년간 리마에는 금을 포함한 다양한 귀중품이 쌓여만 갔습니다. 헌데 1700년대 후반부터 남아메리카에서는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급기야 1821년 호세 마르틴이 페루의 독립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페루의 스페인인들은 영국인들에게 그들의 배에 리마의 보물들을 싣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바다에 머물러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인들은 스페인인들을 죽인 뒤 오히려 보물을 강탈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스페인인들은 그들의 배를 납포해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형했고 남은 이들에게 보물의 위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스페인인들에게 승낙했지만 이후 정글로 탈출해 사라져버려 보물의 행방은 영원히 묻히게 됐습니다. 그들이 묻은 보물은 현재 시세로 2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